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요한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공독하여 드린 말씀 가지고 역사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녹음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이게 자꾸 얘기를 시작하고서 녹음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제목은 역사의 주인 예수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을 크리스마스라고 2000년 전에 태어난 어떤 인물을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왜 모하메드나 공자나 부처나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생일을 전 세계적으로 축하하고 있을까?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플라톤이나 알렉산더나 갈릴레오가 태어난 때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율법을 손으로 베껴서 복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하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 대단히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주님이 도대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이 증거를 제시하면 믿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을 흠잡거나 또는 군중들을 잘 자극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 그들의 원래 목적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흠을 잡힐 수가 있고 또 진리를 숨겨놓고 있을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대라. 그들의 요구는 바로 정확하게 집으면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런 증거를 그들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둘째는 스바 요한의 경우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싫어서 욕바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먼 곳으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 그것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그런 거리에 항해를 시작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시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돌이킬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적군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그런 선민의식,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가운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나 그에 탑승한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제비 뽑기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냐면 요나라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금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제발 나를 지금이라도 배 밖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배가 아니라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배 밖에 던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배를 건져보려고 요나를 두고서 노력을 하였지만 어떤 노력도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요나를 들어서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폭풍은 잔잔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질 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이 육지로 토해내게 하고 생명을 건져주었습니다. 자, 요나 얘기를 하였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얘기하였는데 그들은 표적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시해 준 것은 표적이 아니라 증거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요나가 증거해 줄 것이다. 그 요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인자도 밤낮 3일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가 죄를 이겼다는 것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거쳐서 형을 언도받게 되고 그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 결과는, 죄가 받을 대가는 사망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죽으면 뭐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목에 대고 돈 다 내놔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아끼던 돈을 그냥 다 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소중한 겁니다.
죽을 때에 안 죽으려고 참 노력들을 많이 하죠. 악을 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두뇌가 좋은 사람들도 그 대표적인 분이 버틀란트 러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타난 것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W. 왈리스 같은 사람 그런 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짓말로 주장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다가 성경을 읽은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밝히는 책을 써요. 그러다가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너라는 소설입니다. 그 베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게 뭐 부활이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비가 내려서 뿌려지는 그 빗물 속에 그 빗물이 강처럼 흐르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터치를 받았던 그 어머니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그 어머니가 문둥병이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스님의 그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죽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부활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후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 그 검검한 가운데서 뭐 제대로 무덤을 찾아갔겠느냐 이런 이론들을 많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어디였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미리 파놓은 거기에다 갖다 예수를 묻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무덤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잘못 이 무덤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을 제대로 찾아가서 예수님 신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무덤 그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가고 헛되게 퍼뜨린 소문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것을 봤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 사실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윌리엄 맥닉이라는 사람인데 월드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환상 또는 환각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장사지림받아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개바에게 보이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6절 말씀입니다. 500명에게 동시에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한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장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절했다가 죽은 것으로 잘못 착각하였었는데 그냥 깨어나셨다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기절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은 이 방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일에 전문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족에게 넘겨주기 전에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죽이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확실히 죽도록 몇 가지 조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는 속도를 빨리 하려고 보통 다리를 꺾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되어도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들은 전문적으로 이 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를 거치고도 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절할 정도의 그런 죽음을 훨씬 지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서 그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 뜻으로 퍼뜨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왔으리라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황으로서는 논리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에 입구를 막는 돌이 여인들이 그거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이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기억하시죠. 저거는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있는데 그 로마 군사들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 정부의 무덤을 봉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무덤 앞에 실링이라고 하는 봉인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저런 것입니다. 저기다 봉인을 하였는데 만약에 저것을 뜯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아주 극형을 선도를 하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이는 아주 잔인한 형벌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가도 두려워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담대하게 저기 가서 감히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저 무덤의 봉인을 뜯어낼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장의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주님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증거가 될 것인가? 오늘 읽었던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리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요나스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 뭐 수도였으니까 꽤 큰 지역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루 동안 다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저기 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일생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들의 삶을 고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듣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백부장이 내가 함께 가리라,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함께 가리라 그랬는데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류를 하였습니다. 나도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 와라 그러고 오고 저 사람들로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런 상황들을 그들은 보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그런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한쪽 손만은 그 사람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듣고 회개하였던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게 될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출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말을 한 번 듣고 회개하였던 그 사람들을 봐라. 그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여야 될 것인가 결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는 남방의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열왕이 상 1장,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요한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짐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시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 스바 요한은 이적자 전설에 의하면 그 이름이 마케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려고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스바 요한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탐복하여서 자기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받아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 요한은 아라비아 남쪽 그 지금의 예멘 남부에 위치하였던 스바 왕국은 그런 나라로 여겨집니다.
영토가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까지 또 소말리아까지 걸쳤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제일 끝쪽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스바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예멘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먼 여행을 하였을까? 3,200km 이상을 여행을 하였다라는 사실. 지금은 3,200km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까지 한 5,000km라고 여겨지는데 하루 만에 갈 수 있죠. 비행기를 타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뭐 잘해야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이동을 하고 그거 아니면 배로 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생각할 때에 최소 4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지혜를 들으려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이런 장거리 여행을 선택하였습니다. 수행원이 힘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적해보면 이 수행원이 많았다는 것은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캠프를 차리고 거기에서 지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낮의 햇빛과 밤의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왕궁에서만 지내던 그 여왕이 들에서 그 캠핑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바 여왕은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고통스러운 여행을 선뜻 나섰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제가 그 120달란트와 12만원 상품과 보석을 받게 되었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상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 준 그 금의 액수가 열왕기 상의 기록에 하면 12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시가로 2,600만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90억에 해당이 되는 금을 선물로 솔로몬 왕에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심히 많은 향품과 또 보석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향품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유황이라는 향품인데요. 그것은 당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해독제로도 쓰였습니다. 종양, 배양, 구토, 이질 등의 좋은 약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너무나 감탄하여서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스바 여왕을 언급하였습니다. 왜 이 스바 여왕을 언급하였을까요? 12장 42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님에게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그 지혜의 창조자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여왕은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를 책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 단순한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여행을 하고 그 많은 선물을 바쳤던 그런 스바 여왕이 이 시대 사람들을 보고 참으로 의아해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안다면 나는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말이 될 것입니다. 스바 요한은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하였다. 6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을 여행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믿지 않는 세대를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보여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표적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처럼 예수님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분은 역사상의 수많은 증거들 속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바 요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처럼 노력하였던 한 여인을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부활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성경 사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줄리어스 시저가 역사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 시저라는 황제가 있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그보다도 증거할 게 너무나 많이 있다. 역사상에 증명할 일이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가 주장했던 대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게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것들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예수님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거짓말일 경우도 있고 그 주장이 사실일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거기에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자신도 그게 잘못된 줄을 알았던 경우가 있고 그걸 모르고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주장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거짓인 경우에 두 가지 가능성은 그걸 알고 그렇게 말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미치광이다. 두 번째로 자기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바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장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참담하다.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하나님 신성 모독이다. 이러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여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 형벌을 지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보일까요? 거짓말장애일까요? 아니면 미치광이일까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바보다 미치광이다 거짓말쟁이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뭐 종교의 창시자다, 아니면 도덕 선생이다, 그 정도는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럴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거짓말이다 이쪽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이겁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다. 그게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주장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말인데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래. 그럴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옛날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어느 날 갑자기 덮치면 아무리 발달된 과학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질병이 돌아도 국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피데믹 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인류적인 질병이 나돌고 있습니다. 에볼라 같은 것도 지금 대항할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갈수록 이상한 질병들이 생겨서 인류가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 나라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언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지금 야단입니다. 새뮤얼 헌팅턴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대결, 이슬람과의 대결, 문명의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든가 거절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거절입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 기원전,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기원후. 사실 우리가 이 말로는 그렇게 쓰지만 영어로는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연대와 AD Anno Domini 라틴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연대로 예수님 이후의 그 연대로 역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 역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또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든가 거절하든가. 주님은 은혜로운 주님으로 첫 번째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신다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만나든 억지로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축하하고 있는데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구세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분명하여지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을 함께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려고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논리들이 자가당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동원하여서 이 진리 앞에 명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방유황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니노의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냥 세월을 더하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